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일주일간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을 보내시고 난 뒤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을, 최후의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하여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다룬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교회력에서는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또 지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의미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대부분의 여정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년 동안의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은 12살 때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명절을 지키러 가셨던 기록 외에는 공생애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일주일이 예루살렘에서 집중적으로 보냈는데 복음서에서는 이 과정은 빠짐없이 샅샅이 기록하고 있기에 분량으로 봐서는 공생애 3년 동안의 갈릴리의 기록이나 일주일 동안의 예루살렘의 기록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에 마치 예루살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때로는 우리는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최후의 일주일 예루살렘에서의 기간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의 삶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유월절의 십자가 사건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의 모습은 과거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는 기적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사람들에게 전하지 마라 라는 내용을 당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일을 전하지 말라.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제자들을 자제시킵니다. 때로 예수님의 보여준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자라고 그렇게 들썩이는 군중들을 예수님은 피하여 도망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가 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 군중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은 피하였지만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것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예수님만 있으면 일하지 않고도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무리들의 관심과 갈채를 늘 피해 다니셨습니다. 또 올바른지 않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들이 생길 것을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주의시키셨고 그리고 기적 자체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전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이렇게 단속하셨어요. 변화산의 그 놀라운 기적의 변형적인 그 사건에도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장차 이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만 역사적으로 알리기를 원하셨지 실제 그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르지 않은 동기로 추종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절제시킨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많은 군중들의
관심과 환영을 받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의 공생에서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허용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끼 나귀를 빌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두 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귀를, 특별히 새끼 나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빌려오도록 조치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다 걸어서 다니셨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고요. 특별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것 외에는 다 도보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로부터 들어가시는데 다리가 아프셔서 새끼 나귀를 필요로 하신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벳바게와 이 베다니로부터 예루살렘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1.6km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죠.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위성 마을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마을이죠.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을들이 필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명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여러 위성 마을들에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거죠. 벳바게와 베다니가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들에서 이제 이 베다니에서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었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그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거죠. 예수님이 기획하시고 지금 실행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런 의도적인 행동을 하시고 계신 걸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이제 대중들의 갈채를 즐기기 시작하신 것일까? 왜 예수님은 이 길을 이러한 여정을 가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일주일이 다가왔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대중 앞에 분명히 드러나셔야 되는 때고 예수님이 구약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메시아로 오신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대중 앞에 드러내고 선포하면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스가랴서에 예언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이 기뻐하며 소리치며 왕이 옴을 환영하는데 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데 그분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직접적인 예언만 해도 2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마을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는 너는 작을지라도 내게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이 나오죠. 베들레헴에서 어린 시절 애굽의
또한 잠시 피난 갔다가 오신다는 내용, 또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는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예언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는, 저주를 받는 죽음으로 이루시는 구원, 채찍에 맞는 이사야 53장 같은 고난 주간에 대한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에 시편 53편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는, 죽음 이후에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자진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여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예언들을 보면 다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어떻게 부탁을 하거나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출생부터 베들레헴, 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뼈가 꺾이지 아니했다는 것은 원래 십자가상의 죄수들이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최대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뼈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서 훌쩍 주저앉게 되죠. 빨리 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뼈를 꺾는 겁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기에 뼈를 꺾을 필요가 없이 빨리 운명하신 거죠. 뭐 이런 내용들, 부자의 묘실에 안치된 것, 친구의 배신을 받아 유다에게서 배신받은 것,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제가 부탁 좀 합시다, 내가 부자의 묘실에 안치돼 완벽한 메시아가 되는데 당신 무덤 좀 빌려 씁시다, 이런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일 그 생명의 산 본문이 되겠지만 지사들 가운데 가장 좀 악한 유다를 보고 내가 보니 너가 좀 제일 악하니 너가 나를 좀 배신 좀 해라,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자, 미안하지만 그리고 좀 자살 좀 해라, 뭐 이런 부탁을 해서 친구의 배신에 끔찍한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그 예언에 직접 개입하실 수도 없고 개입하시지 않은 그런 순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200여 개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간접적으로 하면 아마 700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왕으로서 입성할 때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이 기뻐 외치면서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 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제적으로 누가 태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연출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시켜서 어디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빌려오더라. 누가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께서 필요하니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고 그리고 제자리에 금방 갖다 놓겠다 그래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께서 필요하니 쓰겠다고 해라라고만 해도 될 텐데 다시 갖다 놓겠다. 얼마나 매너 있고 신사적이고 그리고 훌륭하신 분입니까? 만유의 주이신 그분이 육신의 청지기들에게도 이렇게 빌려 쓰시는, 예수님은 빌린 집에서 나셨고 빌린 그냥 모든 것을 다 빌려서 사셨죠. 빌린 다락방에서 식사하셨고 무덤도 자신의 무덤이 아닌 곳에 안치되셨죠. 그래서 이 나귀가 강력한 조연인 것입니다. 이 새끼 나귀를 빌려서 타고 들어가시는 이 장면.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런 성탄의 기록들을 보면 구유에 누우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성급히 그냥 쉽게 말구유 말구유 그래요. 나귀의 구유입니다. 그 당시에 서민들이 말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나귀의 구유예요. 그래서 말구유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구유 그러든지 아니면 나귀의 구유든지 그래야 돼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나귀와 관계하셨고
나귀를 타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여정을 가는데도 예수님은 나귀로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이 왕이라면 말이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튼튼하고 힘 있는 이 말이 더 어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 아직도 아무도 타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해서 이제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보지 않았기에 아직 새끼 단계에서 이 성숙한 나귀 단계로 진입하는 그 단계에 있는 나귀라니까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아직 걷는 모습이 그렇게 힘있어 보이지도 않는 그런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한 이 모습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스가랴 말씀에서 아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나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서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지금 군중들은 호산나 외치지만 이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민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옷을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소리치며 호산나를 외친 것, 이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시편에 이 호산나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정치적 의미의 구원으로 해석한 겁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의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의도와 달리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거죠. 항상의 민족 주의가 앞장서게 되면 본래의 신앙을 왜곡하여서 해석하게 된 거예요.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기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주전 175년 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치욕스럽게 성전이 훼파되고 더럽혀졌죠. 그때 유대의 마카비우스라는 지도자가 일어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무찌르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로부터 마카비우스 왕조가 한 100년 지속이 되죠. 그때 이 마카비우스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승리하고 다시 돌아올 때 백성들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환영했던 것으로부터 기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을 제2의 마카비우스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제발 당신의 그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키는 그 힘으로 우리 국민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이 군중들의 오해를 풀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이 호산나를 외친 이들이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유대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무지한 군중들,
예수님이 지금까지 일으키신 모든 기적의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정치적 지도자로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이 빌라도가 바라바 예수님을 대조했을 때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외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생애 때 예수님 모습과라면 이렇게 군중들이 오해하면서 환영을 하면 피해가든지 가지 않든지 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오해에 사로잡힌 환영의 물결을 새끼 나귀를 타고 통과하셨다는 말이죠. 그 의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갈채를 즐기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오해로 사로잡힌 그들 한복판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라면 말을 탔지 나귀를 타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말 탄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탄 왕이다. 구약을 찾아보라. 구약의 나귀를 탄 왕이 어떤 왕인지를 찾아보라.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죠. 9장 10절의 연이은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 있는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 있는 말을 없애고 전쟁용 활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민족들에게 평화를 말하고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며 유프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전차와 말과 활, 이것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도구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평화를 지킨다고 할 때 이런 전차와 말과 활이 없이 어떻게 평화를 유지시키겠습니까? 그러나 나귀를 탄, 새끼 나귀를 탄 이 왕은 이런 전차와 말과 활과 칼을 의지하지 않고 평화를 가져오는 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나와 나 자신을 화목하게 하시고 나와 다른 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프라데스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통치라는 것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임하시는 겸손한 왕이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기에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무력을 의지하지 않아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새끼 나귀를 타고 뚜벅뚜벅 걸어가신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날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닷새 전입니다. 유월절은 그달 14일이고 이날은 10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율법이 유월절 양을 취하는 날로 정해진 날이었습니다. 어느 양이 유월절 양이 될지를 정해지고 취하는 날이 이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수많은 무리 앞에 자신을 노출시킨 것,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킨 것, 바로 그 날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유월절에 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던 군중처럼 우리도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군중이 불렀던 호산나는 다른 의미입니다. 군중들은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지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군중들은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깔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이요 근심과 염려 걱정이며 우리의 옛사람을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짓밟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하여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역시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말과 칼과 활과 전차를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시는 왕이십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이 예루살렘의 새끼 나귀를 타고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참되게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외침으로 외쳤던 군중들과 같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하여 새끼 나귀를 타시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며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겸손한 왕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참되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